1. 김현수는 얼마나 뛰어난 재능의 타자일까? 김현수는 KBO 리그 역사상 가장 뛰어난 20-21살 시즌을 보낸 선수이다. 스태티즈 기준 14.02 SOR을 기록하며 동나이대 11.45의 홍현우 10.44의 이승엽을 제치며 동나이대 역대 1위의 수치를 보여주었다. 20-21살의 김현수는 KBO 역사상 가장 재능 넘치는 젊은 타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나이대 이치로 스즈키 역시 MPB 역사상 손에 꼽히는 20-21세 시즌을 보냈다는 점에서 한일을 대표하는 두 선수의 타격 재능은 비교할 만한 모습을 보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메이저리그 예상 성적을 알아보는 일명 데이븐포트 변환이라고 불리는 DT를 보면 등가타율이라 불리는 EQA를 비교하면 이치로는 EQA 0.313, 김현수는 0.303을 기록하였다. 이치로가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기록한 것은 맞지만 타율 0.010 차이는 605 기준 6번의 안타 차이 정도이고 이 정도 바빕 이론에 따르면 이 정도는 거의 동급의 성적이라 볼 수 있을 정도의 차이다. 그만큼 한국산 타격기계 김현수의 초창기 타격 실력은 이치로에 비견될 만한 수준이었다. 2. 메이저리그 진출 나이와 결과물. 이치로는 2001년 만 27세의 나이로 많은 의구심의 시선 속에서 시애틀 메리너스에 입단하여 메이저리그 루키 시즌을 시작했다. 이미 MPB 7년 연속 타격왕을 석권한 그였지만 메이저리그 최초의 동양인 풀타임 히터로서 체력과 파워 등의 의구심을 뒤로하고 2001 RMVP, 실버 슬러거, 골드 글러브, 타격왕, 도루왕, 득점왕 등 각종 개인상을 수상하였으며 3년간 포스팅비 1312만 5천 달러 포함 연봉 1400만 달러 등 약 연평균 900만 달러의 투자가 아깝지 않은 선수였다. 그리고 그의 전성기인 27세에서 36세 시즌인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3할 2백 안타를 유지하였으며 동기간 펜그래프 워 전체 4위인 53.3의 수치를 찍어내 사실상 명예의 전당행을 확정하였다. 김현수는 2016년 만 28세 시즌에 2년 700만 달러의 계약으로 볼티모어 오리올스에 입단하였다. 2016년 플래툰으로 시즌을 보냈지만 346타석의 적은 기회지만 타율 0.302로 기대 이상의 성적을 냈지만 다음 해 원래대로 바빕과 하락하면서 2016-2017 시즌 500타석 이상 출장한 선수 중 펜그래프 1-0.2를 기록하면서 전체 302명 중에 292등으로 사실상 리그 최악의 선수 중 한 명으로 선정되면서 쓸쓸하게 짐을 싸고 나왔다. 3. 김현수의 컨디셔닝 관리 실패. 이치로는 프로 데뷔 후 항상 체중을 77.1kg에서 77.6kg으로 유지하였다. 그리고 그는 모두가 알다시피 만 27살에 메이저리그 데뷔하였지만 3천 안타를 기록할 만큼 선수 말년까지 훌륭한 자기관리를 몸소 보여주었다. 프로야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슬프게도 김현수의 커리어 하이는 20-21세 시즌이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누구에게나 적정 체중이라는 것이 있다. 김현수의 20-21세 시즌이 커리어 하이인 이유는 체중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2008년 김현수의 커리어 하이 시즌에 95kg을 기록하였지만 2012년 100kg, 2014년 105kg, 메이저리그 데뷔하던 2016년에는 112kg을 기록하였다. 김현수는 타고난 좌타자가 아닌 우투 좌타의 선수로서 선천적인 좌타자가 아니라 배팅 파워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가 뚜렷한 선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체중은 95kg을 넘어 점점 멀어져갔으며 한 번도 20-21세 시즌을 재현한 적이 없다. 그는 배팅 파워를 높임으로써 메이저리그의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메이저리그 커리어 통산 517타수 동안 7홈런을 기록할 만큼 벌크업이 아니라 살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4. 김현수는 한국 프로야구사에 기록될 만큼 꾸준하고 훌륭한 선수이다. 그러나 그는 그의 잠재력을 빨리 개방하는 데에는 성공하였으나 자기관리 실수로 그것을 좀 더 유지하거나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물론 김현수는 20-21세 시즌에도 이치로의 수비나 주루 실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승엽, 이대호, 양준혁을 넘어 KBO 올타임 넘버원 히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아쉬움을 주는 선수가 되었다.